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 어쩔 수 없다. 이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선 자주 하는 말이죠. 그런데 원재료 값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. 식용유와 밀가루, 마요네즈 등의 식품인데요. 이번엔 물류비와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해명입니다.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식자재 코너입니다. 비싼 물가에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는 쉽지 않고 오랫동안 가격표만 살펴봅니다. 몇 달 전보다도 좀 많이 올랐고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 한 20% 정도 비싸지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는데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른 품목도 있었습니다. 대표적으로 마요네즈는 1년 사이 원재료가가 22%나 내렸는데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는 26%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식용유와 밀가루도 원재료값은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. 고추장은 원재료가는 5.7%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23.1% 뛰어 격차가 가장 큰 품목으로 꼽혔습니다.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고통분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이 해야 되는데 원재료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한 기업의 행태 같은 거에 소비자는 굉장한 불신, 배신감. 다만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원재료값보다 각종 부자재와 물류비,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MBC 뉴스 김도형입니다.